네, 준비됐습니까?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린가는 1850년에서 2019년 동안 전지구 아시아의 기온 편차, 관측값 빼기 기준값. 나는가의 A기간 동안 대기 중 CO2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준값은 1850년에서 1900년의 평균 기온이다. 자, 지금 세줄 정도로 딱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필요한 정보들을 캐치해야 돼요. 자, 1850년에서 언제? 2019년까지의 기온 편차. 근데 편차가 나는데 기준값이 1850년에서 1900년의 평균값이 그게 기준값이래. 그래서 저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시점에 얼만큼 마이너스 또는 얼만큼 플러스의 편차가 나타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했다는 소리지. 그리고 A 기간, 자, 최근 얼마 동안의 A 기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하와이 남극 전지구의 나름의 변화 양상을 A 기간에 대한 자료만 소개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죠? 갑니다. 기억. 가기간 동안 기온의 평균 상승률은 아시아가 전지구보다 크다. 아시아 그래프랑 전지구 그래프랑, 자, 이때 이 기간의 시작 지점, 나름 기준값은 별 차이 없는데, 이 기간의 끝나는 시점에서는 아시아에서 더 많이 편차값이 커진 상태가 되죠. 기억은 가 그래프 보고 바로 답 찾으면 됩니다. 니은, 나에서 CO2 농도의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다. 자, 사실 니은 보기는요, 공부가 된 분들은, 하와이가 점선이네, 들쭉날쭉이 큰 폭이야. 남극은 굵은 실선인데 들쭉날쭉이 좀 작은 어떤 진폭이야. 그러면 CO2 농도 연교차는 하와이가 남극보다 크겠네라고 바로 풀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니은 보기를 이렇게 풀기 위해선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때 기간을 딱 보면 확대된 게 여기니까. 자, 2015년, 2010년이거든요. 아, 2005년, 2010년. 200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럼 이때 대충 보면 지금 이 기간이 2005년부터 6, 7, 8, 한 3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그치? 그때 들쭉날쭉 한다고. 맞나? 그래서, CO2 농도의 연교차? 잠깐, 연교차라면 1년 중에 가장 농도가 높을 때와 1년 중에 가장 농도가 낮을 때의 차이를 연교차라고 볼수 있는 것인데, 이때 해가 한해한해한해 갈수록 들쭉날쭉 들쭉날쭉 한다는 건 CO2 농도의 계절에 따른 변동이 나타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CO2 농도는요, 대기 중 CO2 농도는 여름철과 겨울철을 비교함에 있어서 대체로는 여름보다 겨울에 대기 중 CO2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매끄럽게 풀리는 거예요. 오케이? 겨울철에 왜 농도가 높게 나타나냐? 겨울철은 난방 사용량이 좀 많습니다. 화석연료를 많이 떼요. 춥거든. 그럼 CO2가 많이 발생하고, 햇빛이 약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의 광합성이 여름철에 비해서 좀 적게 나타나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빡빡빡빡 먹고 유기물을 합성해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덜 진행되는 거지.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자, 제가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점선. 이어지면 하와이는 이때 겨울, 겨울, 겨울. 이때가 여름, 여름, 여름.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쭉 길게 봤을 때는 상승하는 추세이고, CO2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계절에 따른 약간의 변동이 나타나더라. 그 얘기라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남극 같은 경우는 봐봐. 보면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달력은 같이 씁니다. 1월이면 우린 겨울이라고 하는데 남반구 분들은 그때 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즉 북반구에 위치한 하와이의 CO2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 남반구에 위치한 남극은 CO2 농도가 다른 때에 비해서 조금 더 작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변동의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북반구는 이때가 겨울, 같은 시점에 남반구는 이때 여름철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런 배경 지식이 있는 게 문제풀이에 매끄럽다, 매끄러움이 더해지는 과정이다라는 소리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어? 그 남극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문제에서 이유를 묻진 않지만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남극은 대륙에 빙하만 잔뜩 쌓여있고 거기 식물 많나? 별로 없어요. 인간이 많나? 사람이 많이 안 살아요. 그치? 따라서 계절에 따른 CO2였던 변동 요인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지. 그래서 굳이 뭐 계절에 따른 큰 변화가 나타날 이유가 하와이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이 자료 안에 담겨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리고 역시나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전 지구에 대한 데이터를 따져보면 남극에서의 어떤 패턴보다는 하와이의 패턴을 좀 더 잘 따라가고 있지. 그렇죠? 남반구보다 북반구의 대륙의 면적이 넓고요. 인간이 많이 달아요. 인간 활동에 의한 나름의 CO2 농도의 변화 요인도 있잖아요. 그치?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대체로 전 지구에 대한 어떤 계절별 CO2 농도의 변화 패턴을 보면 북반구의 상황을 좀 더 따라가는 양상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일본 문제 푸는 거랑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공부를 안 해봤어. 그래도 물론 뭐 이게 1년 뭔가 계절에 따라 이렇게 나타나네. 아, 1년 동안은 뭐 많았다 적었다 해마다 반복되는구나. 그거를 읽어내서 이제 이걸 풀어도 되지만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수행되어야 하는 공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기온과 CO2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A 기간 동안 기온 편차 뭐 전 지구 요거네 요거 증가하는 경향이죠. 계절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대체로 이제 쫙 상승하는 추세니까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정답 5번. 그리고 이미 뭐 우리 같이 함께 충분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지구가 완전 처음 하는 초보자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 대기 중 CO2 농도가 낮을 때랑 높은 시기를 비교하면 길게 보고 크게 볼 때는 CO2 농도가 많을수록 온실 효과가 잘 나타나서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A 기간 동안 전 지구의 CO2 농도는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지구의 기온도 상승하는 경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겨울철에 CO2 농도가 높으니까 여름보다 겨울에 기온이 높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요거 가지고도 와 막 질문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필수인문부터 차근차근 듣고 오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혼자서 지구과학을 공부했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몇몇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여름과 겨울, 즉 계절이 다르게 나타나고 계절에 따른 기온이 달라지는 이유는 CO2 농도보다 더 큰 변화 요인이 있어요. 오케이? 단지 계절에 따라 소폭 CO2 농도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길게 보고 크게 본다면 대기 중 CO2 농도가 높을 때가 대체로 전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부터 뭐 이제 뭐 막 어려웠다 뭐 이게 뭐 와 이게 막 식은땀 났다 등등이면 사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공부가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정답 5번.